안녕하세요, 철학도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카드는 바이시클 에볼루션 덱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카드는 바이시클 에볼루션 덱입니다. 바이시클 에볼루션 덱은 USPC에서 생산된 카드로서 사이버펑크적인 느낌을 주는 카드입니다. 그럼 본 카드의 트레일러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상단이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트레일러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바이시클 에볼루션 덱은 2050년 미래 시대에 생산되는 카드라는 컨셉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예고편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사이버펑크적인 느낌이 나는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에는 갑카드 한 장, 광고카드 한 장, 조커 두 장, 그리고 본 카드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카드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레드 에디션과 블루 에디션 둘 다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커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실루엣에 조커가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레드 에디션과 블루 에디션 모두 구성품은 동일합니다. 이 카드의 디자인을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앞면을 살펴봤을 때 하트와 다이아몬드는 보통 카드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 카드에서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던 클로버와 스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 카드의 촉감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얇게 느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탄성이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카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카드를 뒷면으로 스프레드를 했을 때 옆에 가장자리 무늬 때문에 마치 불빛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레드 에디션은 빨간색이, 블루 에디션은 파란색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패닝을 했을 때 마치 기계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은 이 카드가 마술하기 부적합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패닝을 했을 때 인덱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 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화려한 무늬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기계적인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본 바이시클 에볼루션 덱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해법 노출을 제외한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m-hmm.